계곡지 부모답게 아직 배가 홀쭉합니다. 산란이 끝난 건지 힘은 있네요. 안녕하세요. NGTV 엣지입니다. 엣지가 또 출전을 합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면 경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남 쪽에 있는 중대형 저수지인데 한번 들러서 상류를 한번 보고 아니면 그 근처에 300m 앞에 공단지나 지속 7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오늘 좀 바람이 좀 붑니다. 저번처럼 또 바람에 시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람이 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대물 만나러 가보시죠. Let's get it!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집을 다 지었어. 집을 다 지었고. 자, 이제 한번 펴봅시다. 수심이 1.5에서 2m 정도 나온다니까. 앞에 수중 수초가 조금 있어요. 너무 긴 데는 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긴 데는 필 필요 없고. 짧은 데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우측하고 좌측으로 놔볼게요. 자, 방방이죠, 방방. 곧 출시됩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자, 오늘 엘코 레저에서 나온 지능 껌딱지. 이 봄철에 지능 껌딱지가 잘 됐죠. 지금 대를 피면서 옥수수를 넣어놔 봤는데 입질이 없어요. 지능 껌딱지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자야 될 건데 계속 부네요. 바람 피해서 여기 앉았는데 조각은 또 어떻게 될지. 먼저 최대한 넣고 나머지는 물을 이렇게. 옥수수는 으깨서 뿌리도록 할게요. 자, 저녁 먹고, 얼른 저녁 먹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네요. 일주가이 생겼네요. 일주가입니다. 계곡 지붕어 닿게 아직 배고 홀쭉합니다. 산란이 끝난건지 이제 시작인지. 힘은 있네요. 거기 체형이 계곡지붕어입니다. 완전히 체형이 날씬하네. 이쁩니다.
아. 계속 올라옵니다. 예쁘네요. 예쁩니다. 시야 좋네요. 이쁘죠? 계속 올라옵니다.
예쁘다. 태양이 계곡 제공합니다.
집중하게 생겼습니다. 아, 말을 했습니다. 봅니다. 자, 오늘 한번 간단 모드입니다. 시래기밥이에요, 시래기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손맛은 봤습니다. 그놈아, 많이. 자, 손맛 봤습니다. 자, 반생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8시 합치입니다. 네, 손맛 봤습니다. 잘 가라. 님, 자동으로 갔네. 잘 가라.
가는 길에 근처 수로에 한번 와봤습니다. 상태가 많네요. 큰 물이 한번 져야 낚시가 좀 제대로 될 것 같네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할 조건은 좀 안 좋네요. 근처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집으로 가겠습니다.